네, 아직도 꽃을 피우고 있는 층꽃나무가 있는 곳이에요. 아직도 열심히 꽃을 잘 피우고 있죠. 보시면요, 층꽃나무는 이렇게 아래쪽부터 차츰차츰 꽃을 피워서 아래 것들은 벌써 열매를 다 맺고요. 위에 이제 또 꽃들이 새로 꽃들이 피는 거죠. 그러니까 벌써 열매를 맺어 가는 것도 있고, 새로 꽃을 피우는 것도 있고, 막 그래요. 근데 겨울이 되니까, 가까우니까 이제 잎들이 여름에는 이렇게 활짝 잎을 벌리고 있다가 이렇게 잎을 다 다물었어요. 마치 새가 깃털을 접은 것처럼. 보세요. 나뭇잎의 겉이라 그러죠. 바깥쪽 가장자리에 그 모양이 뒤쪽에 털이 있어서 하얗게 보이는 것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새들이 마치 깃털을 접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네요. 이게 다 추위에 대비하는 거죠. 왜냐하면은 이 층꽃나무는 나무라고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. 이 것처럼 이 나무가 겨울에 목질부가 죽지 않는 애죠. 그러다 보니까 이 가지가 죽지 않고 겨울을 버텨야 하니까 이렇게 보면 털이 송송하게 나 있어서 아주 보들보들해요. 털 보이세요? 털이 보송보송합니다. 네, 그러면서 이렇게 위에 꽃을 아직도 피우고 있는 애가 있어서 꽃이 드문 시기니까 이때 꿀을 찾는 벌이나 나비들에게 아주 좋은 밀원 식물이 돼주고 있어요.